이번에는 상황 원통형 구조물 침투입니다. 당연히 실전 난이도고요. Airplanes have long been targeted for terrorist attacks. The mobility and the high-profile nature of the attack against random victims appeals to organizations looking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This kind of attack, if successful, can make their cause known and increase member recruitment. Tubular assaults provide very little cover and minimal escape routes. The FBI SWAT operator Ash will be deployed for this situation. Her breaching rounds enable you to aggressively seize and control lines of fire. Eliminate the terrorist. 네, 플레이하는 맵은 대통령 영사관이고요. 오퍼레이터는 애쉬입니다. FBI SWAT팀의 공격팀 오퍼레이터죠. 이번에 오퍼레이터 중에 오픈베타에서 새로 나온 오퍼레이터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는 처음이네요. 네, 상황이라는 어차피 컨텐츠 자체도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내가 돈을 안 주고도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드디어 배 재장전 해주시고요. 이렇게 헤드샷을 해줍니다. 기울인 상태로 두 명의 적을 사살, 그리고 체력이 50 남은 상태에서 상황 클리어, 애쉬의 탄으로 부를 수 있는 표면을 파괴하십시오. 까지. 방이 클리어가 되면은 뛰어다니셔도 됩니다. 근데 소리에 굳이 꼭 크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시간 제한은 없고요.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은 여기 콕핏까지 클리어가 됩니다. 온다. 이렇게 오네요, 선수. 어, 공중에 떠 있어. 아이고야. 여기 있는 게 보이죠? 앞에 리인포스가 있고요. 자, 여기 한번 총 하고 박아줍니다. 4명의 적이 남았긴 하지만 허허. 네, 던졌네요. 3명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오겠네요. 안 올려나? 여기 사운드 들렸죠? 한 명. 아마 지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통로 중간에 있다거나. 아, 여기 통로 중간에 있겠네요. 여기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이쪽에서 났는데.
되지? 모두 클리어. 그냥 차분하게 앉으셔서 Q랑 E를 활용하시면 되는 그런 맵입니다. 파괴탄은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꼭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그냥 한 명 남기 전에 뭐 두 번만 다 쓰면 되니까요. 저는 웬만하면 일단 지하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좀 반대로 했죠. 지하 갔다가 위에 맨 2층 갔다가 중간 갔다가 네. 네, 여기까지 원통형 구조물 침투였습니다.